이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해. 알겠지? 나는 왜 연골의 연골이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연골의 연골이 아니면 얘는 무조건 뭐해? 발상밖에 못한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깟 값이 있는 거를 내가 원하는 거거든. 이해되시겠죠? 결론적으로 0분의 0분이니까 분모가 0이면 무조건 분자도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거야. 아시겠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들아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 분모에 있는 식도 분자에 있는 식도 여기서 있는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x 빼기 2를 인수로 갖고 있다는 거야. 무조건. 인수로 갖고 있지 않으면 0이 될 수가 없겠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는 그럼 이런 상황 어떻게 하면 되냐? 그렇지. 얘를 갖다가 인수분해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인수분해를. 인수분해해서 누구만? 0이 되는 애만 없애버리면 되는 거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 하면 되는 거야? 15 넣으면 돼. 쌤이 얘기해서 극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입입니다. 근데 집어 넣었더니 계산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거를 내가 해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대입하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1 대입하면 뭐가 되겠니? 답은 마이너스 2이 바로 답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자, 그 다음에 루트가 있어. 루트가 있는 건 이런 거 말하는 거야. 뭐 이제 여기에 분모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어쨌든 루트가 있어. 루트가 뭐 하여튼 루트가 이렇게 있어. 여기 뭐가 있고 루트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루트가 있는 거는 무조건 자 루트 있는 거 내가 인수분해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유리화. 뭐 한다고? 유리화. 유리화를 하면 그렇지. 리미트 얘가 x equal a가 인수가 위아래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어. 문제 그렇게 내기 때문에. 그럼 그 인수를 없애주고 대입하면 되는 거야. 즉 여기서는 인수분해를 하지만 여기서는 유리화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인수를 찾아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이해되겠지? 자 이게 첫 번째 패턴이에요. 자 두 번째 패턴. 두 번째 패턴은 뭐냐면 무한 때문에 무한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얘들아. 자 무한 때문에 무한대는 약분하니까 얘는 1이라고 내가 답할 수 있어 없어? 답할 수가 없다고. 왜? 무한대는 뭐가 숫자가 아니니까. 이거 선생님 너네 설명했어 지난번에.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분자가 분모보다 커. 그럼 얘는 무조건 뭐라고? 무한대야 그냥. 분자가 크면. 분자 분모가 같아. 같으면 뭐가 되는 거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답이 되는 거지. 다 이해되죠? 제시했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분모가 이번에는 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0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지. 그리고 자 무한 때문에 무한대는 마찬가지로 루트가 있는 상황이고 루트가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루트가 있는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뭐합니까? 유리화하는 거 유리화. 그러니까 루트 있으면 무조건 유리화하는 거 물론 무조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유리화하는 거야. 유리화. 알겠지? 유리화해서 인수 없앨 거 없애버리고 마찬가지로 대입시켜가지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루트가 있는 걸 잘 봐봐. 루트가 없는 거는 없는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얘는 무조건 발산이에요. 무조건 뭐라고? 발산. 그런 적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알겠지? 그 다음에 0 곱하기 이제 무한대는 뭐냐면은 어떤 숫자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반드시 괄호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괄호. 그럼 이 괄호를 뭐하는 게 핵심이냐? 통분하는 게 핵심이냐? 뭐라고? 통분.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이런 식이 X가 뭐 0으로 갈 때 이런 식으로 X가 0으로 갈 때 여기에 X분의 1, 그 다음에 뭐 X 빼기 1분의 뭐 이런 식이 돼 있거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0을 집어넣고 뭐가 얘가 무한대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이제 얘가 이제 0이 되든지 그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가 0이면 하나는 무한대야. 그래서 우리가 0 곱하기 무한대로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를 그래서 얘는 선생님이 그냥 쓴 거라서 그냥 보기만 해. 얘를 통분을 하잖아. 어? 얘를 통분을 하면 0만 들었던 무한대가 됐던 어쨌든 이 친구를 얘가 반드시 없애줘 버리는 거야. 이해되겠어? 얘가 이렇게 없어지고 나서 이거와 이것만 계산할 수 있는 형태가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0 곱하기 무한대, 이건 문제 다 풀어볼 거 있잖아. 0 곱하기 무한대 꼴은 통분만 잘 하시면 눈에 바로 보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제 마무리 할게요. 자, 볼게요.
극한값은 대입을 하든지 아니면은 좌극하고 우극을 구해서 같은지를 확인하면 되는 형태가 있다고 얘기했었지. 얘는 지금 두 가지 대표적인 거 얘기했어요. 가우스하고 두 가지 나눠진 거. 그럼 대입하는 것은 이게 주인데, 대입하는 거는 그냥 분모가 0이 아니면 무조건 계산하면 돼. 실제 이런 문제들은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겠지 당연히. 대입해서 뭐 답 나오면 그게 뭐 문제냐. 너무 단순하니까. 실제 문제는 이제 이쪽이 문제가 되는 거야. 자, 분모가 0이 됐어. 분모가 0이 됐는데, 근데 뭐야? 꼴이 나에게 주어져, 꼴. 그치? 꼴이 주어지면은 꼴에 맞춰서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 문제들이다 하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지? 그리고 꼴이 없어. 그러면 부정형인데, 부정형은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얘가 60%, 15%, 15%, 얘가 10% 이래요. 뭐가? 문제 출제 비율, 난이도. 얘네 세 개를 다 합쳐도 이거 못 따라갑니다. 그만큼 거의 여기서 문제가 나와. 알겠지? 선생님, 그 이유는 좀 더 설명해 줄게요. 이따가. 어쨌든 간에 얘는 루트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루트가 없으면 인수분해, 루트가 있으면 유기화를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고, 무한대는 세상에서 제일 간단한 문제, 얘는. 그치? 분자범위 차수만 가지고 하면 되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거는 루트가 있냐 없냐. 어쨌든 있으면 유리화. 없으면은 자산하니까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자, 문제 풀어보면 금방 이해되실 거야. 0 곱하기 무한대, 그러면 얘는 두 개가 있는데, 바로 있는 걸 통분하게 되면은 얘는 금방 해결된다. 알겠지? 이 정도. 자, 10분에 시작할게요. 잠깐 쉴게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재밌겠다. 다음, 자, 얘는 지금 뭐니? 0분의 0꼴이지, 그래, 안 그래? 어? 빨리 대답하면서 하자. 0분의 0꼴은 몇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지? 두 가지 형태. 루트가 있는 거, 없는 거. 자, 딱 보니까 1번이 루트가 없는 거고, 2번이 루트가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1번은 뭐, 이거 너무 간단해서 선생님이 설명할 것도 없네요. 인수그래 그냥 하면 된다고. 알겠지? 그럼 인수그래 하고, 뭐, 거기 책에 보는 것처럼 x 플러스 3이 남잖아. 그래, 안 그래? 남은 거에다가 x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답이 얼마?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됐죠? 자, 두 번째 거는 뭐 하면 된다고, 얘들아? 유리화 하면 된다고. 유리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당연히 위에 거를 해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걸 맞아요? 거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유리화 하신 다음에, 유리화 하면 반드시 x 빼기 1이 인수로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 있어야 된다고. 왜? 그래야 0만 들었던 애들을 없애주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렇게 약분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 0 나오는 애들이 없으니까 대입해서 풀면 된다는 뜻이지. 이해되겠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8점 문제로부터 넘어갈게요. 21번. 리미트. X가 1일 때, X제곱, 마이너스 2대 FX 분의 8, X4제곱, 마이너스 1. 자, 이거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고요. F원값을 구해봐라. 자, 당연히 집어넣으면 이쪽에 x 빼기 1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0이 되는 거야. 그치? 분모가 0이 되면 분자도 자연스럽게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0분의 0번을 무조건 인수 찾으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사실은 x 빼기 1만 인수기는 하지만 어차피 똑같은 것들은 같이 약분해도 상관없잖아. 무슨 말이냐면 얘를 갖다가 x제곱 빼기 1, x제곱 플러스 1에서 이걸 통째로 약분해도 상관없는 거지. 어차피 약분할 거 약분하고 그냥 나머지 것만 대입하면 되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다가 1 집어넣자. 그럼 뭐가 돼? f1분의 1 집어넣으니까 얼마입니까? 2. 2 곱하기 8. 8. 뭐야? 이게 얼마라고 했어? 이게 바로 1이라고 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 F1은 뭐라고? 16.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너무 쉽다. 발전을 그렇지. 이거 풀어서 발전하겠어? 그 다음에 2번. 2번도 딱 보니까 얘들아 뭐야? X 빼기로 약분하면 되겠다는 느낌 바로 오니 안 오니? 넘어가. 자, 28쪽.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걸 해보자. 조금 더 복잡한 거는 바로 뭐냐면 10변형이야 무조건. 뭐라고? 10변형. 오케이. 자, 리미트. X가 1로 가. X가 1로 가는데 X 빼기 1분의 X 빼기 1분의 Fx 마이너스 6이 5야. 그럴 때 뭘 걸어냈냐면 리미트. 불러볼까 얘들아? X가 1로 갈 때 X 3제곱 빼기 1이니? 분의? 응. 오케이. fx의 제곱 마이너스 6fx 이거죠? 자 봅시다. 그러니까는 조금 저는 이제 사실 아주 기초문제 우리가 했던 거야. 왜 분자 분모가 다 아예 식으로 딱 주어져 있으니까 뭐 다 드러나 있으니까 인수 찾아서 없애고 나머지 집어넣으면 끝났던 거였지. 근데 이제 얘는 뭐야? 그렇죠. fx가 뭔지 몰라 이제는. 뭔지 몰라 뭔지 몰라 어떻게 할 거냐? 자, 잘 보세요. 일단 1 집어넣으니까 얼마니? 0이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도 당연히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왜? 아, 얘가 어떤 극한 값을 가졌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일단 f1 빼기 6이, 0, 6이 0이니까 f1은 6이다 이렇게 바로 볼 수 있겠지. 돼요? 돼요? 다시 얘가 0이니까 얘도 무조건 0이 돼야 된다고 간단한 거야.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1 집어넣으면 f1 빼기 6이 0이니까 f1은 6이라 이 얘기지 그냥. 됐죠? 응? 응. 자 그러면 어쨌든 내가 여기서 이 정보 내가 하나 얻어낼 수 있었어. 그리고 이제 얘를 풀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얘는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 이러한 홀로 내가 뭔가를 만들어줘서 얘를 그냥 O라고 띵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런데 얘를 보니까 얘를 만들어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네. 딱 보니까 x 빼기 1분의 곱하기 이렇게 가고 x 세제곱 빼기 1을 갖다가 인수분해 하면 x 빼기 1을 하고 그 다음 뭐가 되는 거 다 알고 있죠? 뭐 이 정도는 말 안 해도 상관없죠. 다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고 나서 당연히 얘는 이제 뭘 이루어야 되니까 한 팀을 이루어야 되니까 여기를 뭘로 묶어보자. fx로 묶어보면 fx 빼기 6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fx는 1로 오고 fx 빼기 6은 1로 가면 되겠지. 선생님은 다 눈에 보이니까 굉장히 수월수월하게 하지만 너희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좀 힘들어도 반드시 당일 복습해 주세요. 진짜로. 하루 자고 일어나면 감 무지하게 떨어진다. 근데 니네 내일도 안 했거든 솔직히. 저 했어요. 네, 주말이고 이제 막 이러니까 그렇게 하면 진짜 망한다. 예? 자, x 이퀄 1, x 이퀄 1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뭐라고 보자고? 뭐라고 보자는 얘기지. 그리고 나서 이 조건을 어떻게 하고 됩니까? 집어넣으면 돼요 그냥. 왜? 분모가 0이 아니니까. 이해되겠지? 그러면 집어넣으면 3분의 얘는 뭐가 되는 거야? f1이 되겠지. 근데 f 우리가 그래서 얼마라고 구했어? 6이라고 구했잖아. 그러니까는 3분의 6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약분하니까 답은 얼마? 10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괜찮겠어요? 자, 이제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풀어보자 복잡한 형태 문제를. 24번 문제. 리미트 x가 1일 때 x 마이너스 1 얘가 이게 존재한대. 이게 뭐 어쨌든 알파로 존재 한다는 얘기겠죠? 자, 그랬을 때 fx x가 1로 갈 때 x 제곱 자, 이걸 값으로 한번 구해봐라. 자, 쌤이 일단은 설명을 조금 해줄 테니까 봐봐, 얘들아. 일단은 무조건 극한 값을 집어넣으면 돼. 그치? 자, 집어넣어보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0이 되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러면은 일단은 뭐 F1 곱하기 G1은 0이다라고 내가 볼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근데 F1이 0인지 G1이 0인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두 개를 곱했을 때 그냥 0 되는 것만 내가 알고 있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자, 여기. 자, 여기 한번 보니까 여기는 X가 지금 다시 어쨌든 여기서 구하려는 거는 지금 현재 이 상황이고 어차피 얘가 0이고 0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냈고 주어진 힌트에서 한번 내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 지금 얘 뭐가 됩니까? 0 되죠. 분모가 0인데 얘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당연히 얘도 뭐가 돼야 돼? 0 돼야 돼. 그럼 우리 여기서 어떤 거 알 수 있지 얘들아? G1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겠어? 2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아 G1이 2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네. 그치? 그러면 이제 F1이 그러면 여기겠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F1이요. 여기까지 이해되냐 안 되니?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런데 봐봐. 0분의 0꼴의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이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그랬지? 0을 만드는 친구를 뭐 해야 된다고? 인수를 반드시 찾아서 그 인수를 없애줘야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사실 여기 뭐냐 분모 같은 경우는 뭐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왜? 자 이렇게 나눠 보면은 얘는 바로 뭐가 되는 거니까 x 빼기 1 얘는 뭐 x 더하기 1 이렇게 나누면 되니까 상관없어. 쉽게 말하면 0 되는 친구 그냥 0이 아닌 친구 이해되겠지? 그러면 fx하고 gx의 곱인데 fx하고 gx가 지금 어떻게 생긴지를 내가 알아 몰라 모른단 말이지. 그치? 어 다만 g1은 얼마고 내가 알았어 인 거 알았잖아. 그러면 G1이 2라는 거는 그럼 GX 같은 경우는 여기하고 상관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상관이 있었으면 G1을 넣었을 때 G1이 뭐가 돼야 0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0분의 0꼴을 만드는데 얘하고 상관이 있니 없니? 상관이 없어. 왜 그러냐면 G1이 2라는 얘기 자체는 GX는 X 빼기 2를 인수로 가져 안 가져? 안 갖는다는 뜻이야. gx가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지면 당연히 1 집어넣으면 0 돼야 되겠지. 근데 0이 안 된 거 보니까 gx는 쉽게 말하면 이동네하고는 안 어울리는 애라고 x 빼기 1하고 상관이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여기는 gx 1로 와버리면 되는 거야. 그냥 여기 이제 fx가 쉽게 말하면 여기 fx가 가면 되겠지. 그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fx가 여기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친구가 반드시 x-1 곱하기 무엇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표현이 반드시 돼야만이 아 안녕 하는 거지. 이해되겠어? 어, 선생님 지금 문제 분석해 주고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를 안녕 해주는 거지. 그러고 나면 얘는 1이고 얘는 2를 이제 넣더라도 상관이 없을 거 아니야. 이해되겠니? 아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일은 뭐냐면은 어? 왜? 아, fx를 갖다가 이렇게 x 빼기 1 곱하기 무엇으로 나타내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죠. 알겠어?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봤더니 생각을 해봐. 자, 이 식을 가만히 봐. 꼭 수트 문제 풀 때 어떻게 발전 문제 같은 것들 무작정 손대고 뭔가 끄적끄적 하려고 절대 하지 마. 생각을 충분히 해봐. 생각을. 알겠지? 시간 좀 많이 들여서 해. 하루에 한 5시간씩만 공부해라. 좀 제발 부탁해. 최소한 5시간씩 해야지. fx가 x 빼기 1 곱하기 이런 꼴로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 보니까 여기 x 빼기 1이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어? 얘도 x 빼기 1이니? 아 얘를 한 팀으로 이렇게 보면 좋겠다는 얘기지. 한 팀으로 봐서 얘를 넘기면 웃지마 이제 그만 웃어. 자 그럼 fx는 뭐야? fx는 뭐냐? 여기 x 빼기 1 넘어갔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x 빼기 1 곱하기 g x 빼기 x 빼기 1 되겠지? 맞아? 왜 그러냐면 이걸 한 팀으로 안 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가면 또 못 찾는다고 이제 눈이 어두워서
수학이 눈을 좀 밝혀야 되는데 눈이 너무 어두워 시력이 안 좋아요. 근데 이거 인생이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그냥 X백기를 내가 이렇게 묶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약간 눈에 바로 보이는데 솔직히 이런 생각이 많이 없으면 안 보인다고 잘 알겠지? 그래서 X백기로 묶어냈더니 뭐가 됩니까? X백기로 됐다고 했지. 누가? FX가 1을 냈다고 했어. 그래 안 그래? 결론은 뭘까 얘들아? 어 여기 이제 FX 대신에 누가 오면 되는 거야? 그렇죠! X 빼기 1, 그 다음에 GX 빼기 1 이렇게 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없어지고 이게 다 식변형이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처음에 도대체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느낌 분명히 들어. 따라쓰기라든가 따라쓰기라든가 그냥. 알겠지? 왜 이렇게 하는지 생각하면서. 자 그럼 이제 0 되는 애 없어서 그냥 이제 뭐 하고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냥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 x 1 대입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1 되고요. 얘는 g1이 얼마야? 2잖아. 그렇지? 그러면 2 빼기 2니까 1분의 1이니까 얘는 1이니까 곱하기 1은 큰 의미 있어 없어? 의미가 없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얘는 1 대입하니까 2분의 얘는 2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 최종적인 답은 얼마?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 되시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제 이번에는 29쪽으로 넘어와서 자 선생님이 처음에 0분의 0꼴 얘기했었지 그래 안 그래? 두 번째 뭐 얘기했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얘기했었지 그치? 어,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29쪽입니다. 다음 극한값을 구해봐라. 알았어! 자 첫 번째 거 봅시다. x가 무한대라고 할 때 x제곱 플러스 1분의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야! 1이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최고선의 개수잖아. 그치? 답이 얼마? 2. 끝이야. 이렇게.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너무 쉬워서? 답이 2야? 알겠어? 자, 두 번째 거. 분자분모 살펴보니까 분모가 어떻습니까? 분모가 더 커요? 분모가 더 크면 답이 뭐가 되겠어? 선생님이 0이 왜 되는지 설명했지. 항상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뭐 한다? 나눈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래 안 그래?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면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책 한번 봐봐. 풀이. 책 풀이 보니까 분모에서 가장 첫 번째 거는 4가 될 것이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은 x분의 5, x제곱분의 1, 분자는 x분의 2, x제곱분의 5. 근데 x에다가 무한대를 빡 집어넣어주면 다 뭐 되는가? 빡빡빡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분모가 뭐하면? 크면 차수가 얘는 결과적으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면은 세 번째 문제는 자, 이거 볼게요. 무한대로 가고 있고요. x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자, 항상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눌 건데 얘들아 분모의 최고차항이 지금 얼마입니까? 1차죠 1차. 그래서 x로 나눌 건데 루트 안에는 당연히 뭘로 들어가야 돼 x 얘들아 x 제곱으로 들어가야 되겠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결론적으로 풀이 과정을 한번 보게 되니까 자 각각 x로 나누면 1 플러스 x분의 1분의 1 플러스 x제곱분의 1 빼기 x분의 1인데 어쨌든 분모에 x가 있는 애들은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빵 뽕뽕뽕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 답은 1이 된다. 이 정도로 소화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런 패턴의 문제 발전 문제는 어떻게 생겼을까? 뭐 보도록 할게요. 27번 문제. 한번 문제를 한번 좀 보고 생각 한번 잠깐 해보세요. 선생님이 문제 쓸 동안.
자, 봅시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한대분의 무한대분 단독으로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0분의 0분하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섞인 문제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x가 무한대로 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딱 보시고 자, 여기 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자, a를 한번 집어넣어봐. 이거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니? a제곱에서 2a제곱 합쳐져 3a제곱이 되겠지. 근데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3a제곱이 되겠지. 즉 분모가 뭐가 됐어? 0이 됐어. 분모가 0인데 극한값을 가지고 있다. 아, 너도 반드시 뭐다? 0이다. 그럼 인수분해가 뭐가 돼? 돼야 돼. 근데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얘를 갖다가 즉 x-a를 갖다가 반드시 뭘로 갖는다? 인수로 갖는다는 거지. 이게 이제 왜 조금 중요하냐면 얘 정도는 이거 바로 인수분해 할 수 있어. 어떻게? x-a, x-2 이 정도 인수 할 수 있지 너희들이. 그치. 근데 분자 같은 상황만 되더라도 솔직히 이거 바로 인수분해 하라고 하면 조금 뜸뜸해집니다. 그래 안 그래? 근데 우리가 어차피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인수분해 될 것이고 하나는 무조건 x-a가 돼야 돼. 무조건. 그래요? 없어지니까. 자, 그러면은 최고차항이 얼마입니까? 2x 최고가 아니겠어요.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되겠어? 2x 끝에가 마이너스 이거니까 마이너스 3. 한번 끝나네요. 인수분해가 훨씬 깔끔하고 편해지는 거야. 이걸 인수라고 뭐 했더니? 생각했더니. 되겠지? 그러고 나서 뭐 하는 거니? 없어져라, 없어져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뭐 하는 거야? x에다가 a 대입하는 거지. a 대입하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a분의 a 대입하면 뭐가 되니? 2a 빼기 3. 얘가 뭐야?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넘어가면은 2a 빼기 3a 마이너스 a니까 넘어오면 3a, 3이니까 a는 뭐가 된다? 되겠죠. 그럼 이제 얘는 그냥 뭐 하는 거야? a에다가 뭐 하는 거야? 1 대입하는 거야. a 1 대입하면 얘 없어지고 없어지고 그러면 되겠네. 그래 안 그래? 그럼 최고차항이 뭘로 가고 있어?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 무한대로 가서 무조건 뭐 하면 된다고? x에는 최고차항을 나누라는 얘기지. 근데 나눌 것도 없고 그냥 최고차항끼리만 비교하면 최고차항끼리만. 알겠니?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야? 이런 것만 이제 뭐 하면 돼? 낚시 안 걸리면 됩니다. 4가 아니라 얼마죠? 2죠. 내 루트 안에 있으니까. 다음은 2분의 뭐가 되겠어? 5. 이렇게 풀고 끝나는 거지. 괜찮죠? 오케이. 다음 30쪽. 봐봐. 30쪽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금 얘들아 그럼 몇 개 지금 했니? 네 개 중에서 두 개 했어, 두 개. 뭐하고 뭐 했어? 0분의 0번. 그렇죠? 0분의 0번 선생님이 학생들 되면 쉽게 기억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됐습니다. 응꼴이라고, 응꼴, 응꼴. 재미없죠? 자,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까지 마무리를 했고 이제 몇 개 남았어? 두 개 남았어. 뭐 남았어? 무한대 빼기 무한대 남은 거. 그래 안 그래? 일단 무한대 곱하기 0 남았지. 맞지? 근데 우리 책 30쪽에서 에? 보니까 0분의 0번은 얘들아 문제가 몇 장에 걸쳐서 나왔어? 두 개에 걸쳐서 나왔어. 그치? 그치? 그리고 무한대분의 무한대도 몇 개 나왔습니까? 한 장에 걸쳐 나왔거든? 근데 한 장 걸쳐서도 발전 문제도 0분의 0번이었고 맞지? 근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나 무한대 곱하기 0은 그냥 하나에 몰아넣어 버렸어. 그 얘기 뭘까? 그만큼 조금 뭐 어쨌든 출제 빈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할 줄 알아야 되겠지. 오늘은 30교까지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아싸리용 분명용 뿅뿅 야. 자. 아니 내가 자꾸 오바를 해야 내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오바하지마. 좀 침착하게 수업해줘. 좀 재밌는 게 있어요. 괜찮다. 아싸리용 분명용 뿅뿅. 그게 뭐예요? 재미없어? 여기다가 뭐 깨거나 갖다 놓을까? 재미있게. 대박. 이거 진짜 대박. 내가 약간 유명한 거야. 자, 다음을 구하시오. 구해봅시다. 자, 4-1번. 최근 유머를 몰라. 네가 또 알려주면 내가 좀 써볼게. 최근 유머가 뭐 있어? 그런 걸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아, 그냥 내가 알아와야 되는 거야? 아, 그냥 니네가 알면 재미가 없지.
자, 볼게요, 여기. 보자! 기. 이런 거? 아, 어, 아, 진짜 싫어. 자, 이게 뭔 소리냐면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무한대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선생님,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몇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 두 가지가 있다고 했던 것 같아. 그치? 뭐라고? 루트가 있는 거, 루트가 없는 거. 루트가 있네요, 얘는. 루트가 없는 게 2번이겠죠. 2번 같이 할까요? 왜 같이 할까? 너무 쉬워서. 자, 리미트. 오케이. X가 뭘로 가야지? 무한대로 가고. EX 3제곱이에요. 자, EX 몇 제곱? 마이너스 4X 5 제곱, 플러스 5. 사실 큰 의미는 없어, 이쪽은. 자, 볼게요, 여기. 그러면은, 루트가 있고 루트가 없어. 저기 루트가 있는 거는 뭐라고 했어? 유리화를 해. 이거는 이제 실제 나옵니다. 왜냐하면 얘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복잡하게 문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우리 거 당장 어디에도 발전 문제에도 이제 이 문제가 나와 있어요. 알겠죠? 자 봅시다 그러면. 유리화합니다. 유리화. 유리 어떻게 하냐? 그냥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지. 근데 어떻게 하냐면 집어넣어봐. 그럼 얘 최고차이 얼마? 1차잖아. 얘 최고차이 얼마? 1차잖아. 어쨌든 얘는 무한대야. 무한대 집어넣으면 얘도 뭐가 돼? 무한대야.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아, 너 0 이럴 수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계산할 수 있는 형태로 좀 뭔가 변화를 줘서 계산하겠다 그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 유리화. 이렇게 되겠지. 그치? 선생님 유리화는 방법을 소개를 좀 해줄게요. 잘 보세요. 유리화는 항상 어떻게 하냐? 유리화할 거에 짝꿍을 먼저 상대방한테 먼저 써줍니다. 항상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유리화할 거에 상대방을 먼저 상대방한테 써주는 거야. 이해되지? 유리화가 뭐야? 이거에 짝꿍 곱해주는 거잖아. 그럼 얘도 이제 곱해줄 거 아니야. 얘부터 곱해주라고 일단은 그러니까 써주라고. 이해돼?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 어차피 유리화가 뭐야? 합차잖아, 합차.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다 알고 있죠? 앞에 거 제곱하면 뭐야? 이거 루트 없어지는 거야. 항상 이거야, 이거. 뒤에 거 뭐가 되겠어? 이렇게. 그치? 그러면서 당연히 얘가 없어지는 게. 됐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로 샥 바뀌어버리는 거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유리화를 시킨다.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팍 바뀌어버려요. 알겠지? 그 뭐만 따지면 돼? 최고차항의 개수 이렇게. 그치? 그럼 얼마니? 1 더하기 얼마? 1 분의 얼마? 2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선생님 얘는 어떻게 하죠? 얘는 x제곱으로 나눴잖아. 루트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x분의 2가 되는 당연히 얘는 0 되겠지. 그러니까 큰 의미는 두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없어.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항상 최고차항의 개수만 답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쪽 볼게요. 이쪽은 뭐냐면 얘도 얘가 왜 무한대분의 무한대입니까? 라고 보면은 10번 넣어봐. 얘는 무한대잖아. 얘도 뭐 빼기 무한대잖아. 더하기 무한대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선생님 얘가 차수가 더 크니까 발산하지 않을까요? 발산합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발산해요. 근데 왜 발산하지를 일단은 우리가 뭐 해야 돼?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무조건 발산해. 그러면 좀 웃기잖아.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한번 해보냐? 그렇지. 최고차항에 이걸로 끄집어내는 거. 어떻게 끄집어내냐? X 세제곱을 끄집어내보려는 거야. 세제곱 끄집어내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2가 되겠죠.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X분의 4 이렇게 되겠죠. 생각해보면 곱하면 제곱이 되니까. 이해되겠어?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플러스 X제곱분의 5, 얘는 X세제곱분의 이렇게 되겠지. 얘네 다 뭐라고? 0,0,0,0,0,0 이렇게 되겠지. 왜요? 아, 무한대니까. 그래서 무한대로 가니까. 이해되지?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뭐냐면 무한대 곱한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무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지. 아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무한대라고 말하기가 그런 거야. 근데 얘는 무한대 곱하기 2니까 확실하게 무한대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들아 나오잖아. 그럼 결론 이거다. 최고차항이 만약에 음수라면 음의 무한대로 가버리는 거고 최고차항이 양수라면 양의 무한대로 가버리는 거야. 루트가 없을 때는 안 나옵니다. 사실은. 우리는 극한 값에 관심이 있지 무한대는 그 관심이 없어. 알겠지? 얘는 근데 뭐 할 수 있어? 조금 복잡하게 발전 문제 정도 수준으로는 니네 학교들 나올 수 있어.
세미는 것, 발전 문제. 아, 발전 문제 할게요. 3번 풀고 나서 발전 문제 한 문제 풀고 끝날게요.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날 얘들아, 어, 끝나요. 화요일 끝나면은 언제? 목요일 날 시험 봅니다. 오케이. 단어 끝나면은 두 가지 한다고. 시험 보고 뭐 숙제 검사하고. 다 알겠지? 알겠지? 근데 목요일에 숙제 검사 한다는 얘기야. 일주일 남았어. 자, 3번. 내가 반드시 할 거야. 하여튼 내가 하는 거야. 안 하는 애들 끝까지 내가 하여튼 그냥 내 옆에 붙잡아놓고 내가 하여튼. 학원의 끝인지 아니면 점수가 올라가는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자, x분의 1. 자, x 빼기 1분의 1 더하기 1. 자, 이거 보니까 x가 0으로 가잖아. 그래, 안 그래? 얘가 무한대라는 얘기지. 무한대. 그러면 0집어넣으면 이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잖아? 얘가 0 되는 거지. 나는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얘는 그냥 무한대 곱하기 0꼴이야. 그 무한대 곱하기 0꼴이니까 아, 너는 답이 0 이러면은 너무나 편하고 좋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고. 왜 0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치? 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선생님 뭐 하라고 그랬어? 이거 뭐 하면? 통분하면 이 친구 없애줄 친구가 등장한다고. 통분하면 어떻게 돼? x-1분의 1이니까 x-1 여기 플러스 1 없어지고 이렇게 남았겠지. 됐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없애버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빼기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선생님 통분하고 끝나겠지? 그럼 되니까. 그러면 0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얘들아, 그 칸의 최종은 항상 뭐라고? 대입이야. 집어넣어서 분모가 0이 아니면 그게 무조건 답이라고. 그래서 한번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30번. 와, 씨, 오늘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은 지금 오늘 70몇 번 했는데 얘네는 30번이지? 역시 보기가 어려워. 70몇 번? 아, 걔는 70몇 번 했거든서.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리미트 x가 무한대. 걔네는 오늘 딱 끝나서 한다고. 루트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 맞죠? 그래. x의 n제곱 루트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제곱. 이게 뭐라고 알까? 자, 그랬을 때 n 플러스 알파. 자, 이 문제 하나로 우리가 일단은 얘들아,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학교, 너희들 학교 정도에 나올 만한 문제들은 양쪽에 루트가 다 있는 경우가 나와. 그래야 계산이 조금 할만하니까. 한쪽만 너무 쉬우니까. 자, 쌤이 근데 이거 전혀 안 복잡하게 해줄게. 잘 들어봐. 들어봐! 들어봐! 보기만 하면 돼요. 어, 내가 제일 잘 나가. 잘 봐. 해봐.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세요. 두 개 다 있을 때는, 예를 들어, 이거를 쓰지 말고, 이거에 짝꿍을 밑에다 써줘야 되겠지. 다시, 이거에 누구를? 짝꿍을 써줘야 되겠지. 짝꿍을 써줘. 어떻게 돼? 짝꿍 쓰면 루트? 어. 플러스 1, 플러스 x 제곱 이렇게 돼. 됐어? 안 됐어? 이거에 짝꿍 써줘야 되겠지. 어, 그런데 얘는 유리하고 상관 있어 없어? 상관 없으니까는 얘는 일단 써주고 여기다가 짝꿍 써줘.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됐지? 그러면서 이제 뭐 하냐? 얘부터 뭐 하는 거야 이제? 어, 계산해. 계산을 뭐하고? 이거 없어지고. 이해되죠? 최고 없어지네. 뭐만 남아? x만. 당연히 이거에 곱하기로 남아야 되겠지. 무슨 뜻인지 알겠지? 저 절대 안 복잡해. 해답지 이런 거 봐봐. 해답지 없잖아. 해답지도 봐봐. 엄청 복잡한데 그런데 순서 천천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 꼭 이렇게 해. 그럼 하나도 안 복잡해. 그 다음에 이거. 이거 뭐가 되겠어? 없어져. 얘 4제곱 되겠지? 없어져. 뭐만 남아? 1만 남아. 의미 있어? 없어? 의미 없어. 됐네. 얘가 뭐라는 얘기야? 알파라는 값을 갖는다는 얘기지. 됐어요? 안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볼게. 자, 얘는 지금 몇 차니? 2차. 얘도 몇 차니? 2차. 그쵸? 2차잖아, 2차. 얘 2차다. 자, 얘 2차지. 최고차 2차지. 최고차 2차잖아. 그럼 얘하고 곱해봤자 몇 차야?
3차. 최고점 3차. 그치? 자, 얘 몇 차? 1차. 얘 몇 차? 1차.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가 어떤 극한값을 가지려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이기 때문에 차수가 뭐 해야 돼? 당연히 같아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맞습니까? 이해돼요? 근데 여기가 3차일 때는 얘도 3차가 돼야 돼. 결론적으로 n은 몇 차가 되면 되겠니? 2차가 되면 된다고 보면 되겠지. 그래야 3차, 3차 똑같아야 극한값을 갖는다 이런 얘기니까. 괜찮겠어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 뭐만 따지면 된다고? 최고차의 개수만 따지면 되지. 근데 어차피 얘 둘이는 무시해도 필요 없겠지. 곱하기 값이 어차피 1, 2자 1이니까. 이해되지? 그럼 여기서 최고차가 얼마입니까? 1이네요. 여기서 얼마예요? 1이네요.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여기서 얼마야? 1. 얘는 0 되는 거고, 얘 1. 무슨 뜻인지 알겠지? 다음은 얼마가 되겠어?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 그렇기 때문에 알파는 얼마다? 1이다. 그래서 이거 답은 얼마냐? 3이 최종적인 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단원을 오늘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했나 잠깐만 1분 동안만 싹 습격해보고 이제 들어가야. 그러니까 너희 뭘 속에 얘들아? 이게 떠올라야 돼.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다음부터는 얘들아 뭐냐면 잘 들어봐.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까지 있는데 그것들은 내가 이제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약간 유형 파트야. 확장된 파트야. 쉽게 말하면 활용이야, 활용. 알겠지? 일단은 1단원에 대한 개념은 사실은 다 배운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게 맞냐? 생각보다 안 맞네. 그래서 쌤이 아까 너희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거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한 게 사실은 우리가 2시간 동안 배운 결론이라고 보면 되고 문제를 딱 했을 때 그 여러 가지 그 나뭇가지 사이에 이 문제는 어떤 나뭇가지의 개념으로 풀어야 되는지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 개념이 된 거야. 선생님 처음 뭐라 그랬어? 대입해야 되는 게 있고 처음부터 대입할 수 없이 정확한 우파를 구해야 되는 게 있다고 했었지. 정확한 우파를 구해야 되는 것은 딱 두 가지로 얘기 안 했어요. 가우스하고 구간이 나누어지는 거. 그치? 그 다음에 대입하는 것들은 일단은 대입을 하라고. 일단은 대입을 해서 답이 나오면 그게 답이야. 근데 일반적으로는 대입을 했는데 아니야. 뭐가 돼? 0분의 0꼴이 되든지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든지 또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되든지 또는 0 곱하기 무한대가 되는 거야. 간혹 이상한 형태가 나오면서 뭐를 주기도 합니까? 어떤 꼴을 주기도 합니다. 이해되겠지? 그러면 꼴 주는 거는 꼴 따라서 내가 만들면 되는 거고 꼴 안 주는 그 나머지 네 개의 형태는 너희들이 꼭 머릿속에 정리를 해놔. 지금 간단히 그러면 얘기하고 끝나자. 자, 다 끝났어 이제. 자, 0분의 0꼴은 몇 개로 나눠진다고? 두 개. 짧게 하세요, 두 개. 첫 번째 뭐야? 인수분해. 그 두가 없는 거, 그치? 인수 나누자. 쌤이 그래서 거기서 인수 나누자만 강조한 게 아니라 인수분해가 결국에는 숫자로 안 돼 있고 좀 복잡한 문자를 끼고 있을 수가 있다고. 그럴 때는 어쨌든 x가 a로 갔을 때 x 빼기 a라는 것 또는 x가 2a로 갈 수도 있어. 그럼 x 빼기 2a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걸 알고 그걸 위해서 인수를 하면 되는 거고 나중에 조금 더 복잡한 문제 가보면은 당연히 2차가 아니라 3차, 4차로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인수분해가 조금 귀찮겠죠. 3차, 4차 인수분해 어떻게 합니까? 조립제법. 오케이? 졸지법은 반드시 뭘 알아야 되지? 인수 하나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그 하나가 바로 어디 숨어있어? x가 a로 간다. 그게 바로 그거야. 그걸 이용해서 졸지법 해버리면 되는 거야. 이것도 또 3차씩 가지고 이것도 인수 뭐이지 생각하면 바보야. 그거는 이미 밑에서 알려주고 있으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루트가 있는 거는 뭐하라고? 유리화. 유리화 됐죠? 끝났어 이제 얘기는. 자, 두 번째 뭐 무한대로 무한대로 뭐 삼형제 세 개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근데 거의 최고차항이 같은 것이 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 근데 이제 약간 어려운 문제인데 풀어보면 알겠지만 최고차항에다가 쉽게 말하면 n으로 뭐 해버리는 거야? 해놓고 나서 n값을 구하게끔 나오는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 세 번째 뭐 있어?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뭐, 걔는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가 있다고. 루트 있는 루트 없는 거. 그래 안 그래? 루트 없는 거는 뭐라고? 빵이 아니라 무한 발사 안 나온다고 잘. 그런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우리가 시키면 어떻게 된다고? 무한대 분의 무한대가 된다고. 그래서 위아래 두 개 있는 형태의 것을 연습을 조금 너희들이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고, 무한대 곱하기 0은 크게 대응이 두지는 말고 과로 아마 통분해서 식만 잘 정리하시면은 우리가 더 드러난다. 여기까지 2시간 동안 했던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고생했습니다.